유리 방망이가 나타났다! 아! 엄마! 아빠! 아, 참, 왜 갑자기. 아, 태양아! 아, 엄마, 어딨어요? 아, 불이 왜? 아이고, 아이고, 아빠? 아이고, 왜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치냐? 아, 그러게요. 제가 스위치 찾아볼게요. 여긴가? 아빠. 어딨지? 찾았다! 아빠, 이거 내 코야! 미안. 스위치가 어딨지? 어디 거야? 엄마! 벽이! 에? 벽이? 벽이 왜? 왜? 벽이 빛나요! 어머! 왜 벽에서 빛이 나지? 벽 뒤에 뭐가 있나? 애비야, 나랑 이것 좀 밀어보자. 네, 아빠. 자, 영. 자, 한 번 더. 네네. 자, 보자. 자. 아니 이건 설마 도깨비 방망이? 아주 아득한 옛날 도깨비와 사람이 결혼해서 우리와 같은 또 도깨비 도깨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지. 우리도 처음엔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아주 방망이를 탐내서 비밀 장소에 숨겼다고 들었어요. 근데 그게 집안에 있던 장소였다니. 그럼 이제 돈도 뚝딱, 장난감도 뚝딱, 원하는 건 다 나오는 거예요? 근데 그 주문이... 저, 아빠, 주문 알고 있죠? 어릴 적에 어른들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지. 그러니까 방망이를 이렇게 들고 금 나와라, 도깨! 아빠, 주문이 틀린 거 아니에요? 혹시 금 나와라 와라라 도깨! 보통 도깨비 방망이는 뚝딱 아닌가요? 금 나와라 뚝딱! 제가 해볼게요. 금 나와라 와라 뚝딱. 아유. 왜 안 되지? 방망이를 숨길 때 나쁜 사람들이 사용할까봐 방망이의 힘을 없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사실인가 보다. 욕심을 부리지 말고 도깨비들도 인간처럼 노력하며 살라고 이 방망이를 숨기셨다던데 우리도 그 가르침에 따라 방망이를 다시 갖다 놓는 게 좋겠구나. 자, 에야, 이제 절대 방망이를 다시 꺼내면 안 된다. 알겠지? 네, 아빠. 아버님. 아유, 그래. 이상하다. 분명 빛이 나면서 공중에 떴는데. 주문만 제대로 하면 돈에 쌀에 최신형 가전제품까지 없는 거 없이 다 만들 수 있을 텐데 아쉽다. 아쉬워.
도깨비 방망이를 연구하면 우리 도깨비에 대해 더 알 수 있지 않을까?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살짝 보기만 하고. 여보. 여기서 뭐해요? 아니 이 방망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네. 당신도 그렇지. 우리 살짝 다시 보기만 하고. 살짝 뭐. 아빠. 아버님. 내가 방망이는 건들지도 말라고 했냐 안 했냐? 방망이요? 무슨 말씀을? 내가 그 붓을 어디다 뒀더라? 맞다. 물 좀 마셔야겠네. 아유. 다들 가시니까 그러면 살짝. 아버님. 아니야. 날 거죠. 방망이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. 그럼 우리 살짝 확인만 해볼까요? 네. 그러자. 방망이가 어디 갔지? 아이고 이게